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잠깐 익절 20호. 제가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 어제랑 차트가 판박이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준다.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고 매수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왜? 저점에서 매수한다 했잖아. 어제 횡보했던 박스성 차트 움직임에서 그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고점과 저점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오늘 제목에 적어놨거든요. 다가오는 CPI 지표가 저의 오늘 방송 제목입니다. 내일이 바로 CPI 지표 발표 날인데요, 그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차트의 변동성과 차트의 움직임, 추세 등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박스성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지 유추해보는 저의 입장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시가 아래에서 차트가 우횡보하고 있으며 5분봉으로 살펴본다면 매도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다만 차트가 큰 방향은 나타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내일 중요한 CPI 물가지표 발표가 있을 뿐더러 그 지표 발표 때 큰 움직임을 나타내려면 오늘 굳이 움직임을 줄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차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CPI 지표가 굉장히 기대되는 입장이에요. 이 차트 어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차트랑 판박이 차트가 나왔네. 이 차트 어제 본 분 없어? 기억 안 나? 어제 본장에 판박이 차트잖아. 어제 본장에 쓸어내리고 비비다가 말아올리고 어제랑 똑같잖아. 응. 어제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결국에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하락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까? 코비!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에서 매도 잡은 게 됐는데 5분봉 보면 깰 것 같아요. 시가 무시하고 보면은 이거 깰 것 같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잠깐 익줄 20호. 내가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 어제랑 차트가 판박이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준다.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고 매수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왜? 저점에서 매수한다 했잖아. 자, 5분봉 봐봐. 오케이, 저점 2번. 10분봉 봐봐. 오, 좋아 좋아. 자, 그럼 매수 준비하면 돼 이제. 적정. 그렇지. 뭐야 뭐야. 코비! 본장 스타트! 애매하군요. 이게 뭔가 본장이 열렸는데 움직이질 않네요, 차트가. 뭔가 느낌적인 느낌은 내리는 척 하면서 말아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매수 진입을 살포시 눌러봅니다. 뭔가 내리는 척 하면서 말아 올릴 것 같단 말이지. 차트가 추세선도 유지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꺾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뷰는 하방이었으나 진입은 일단 매수로 해봅니다. 차트가 상방향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방향을 꺾을 수도 없고 일단 가리키는 방향대로 매수. 손절가는 전날 고가가 깨지면 손절하겠습니다. 야야, 말하자마자 캐면 어떡해. 에이씨, 당했네. 아이고, 한번 터는 거야? 손절 내려고? 자, 고점을 넘겨서 훨훨 날아가기를. 갖다 버려버릴까 그냥. 평당간데 지금. 5분만 더 한번 지켜보자. 차트가 안 보여. 눈이 흐릿흐릿하네. 이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차트 진폭을 점점 좁히기는 하는데요, 크게 크게 움직이다가 찔끔찔끔 진폭이 줄어들고 있긴 해. 수렴 후 폭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늙었네 정말 진짜로. 차트가 상승을 못하네. 나 좀 살려줘. 이 지옥에서 나를 좀 꺼내줘. 가둬놓고 졸라 팬다. 여기 가둬놓고 졸라 패. 꺼내주러 내려갈게. 아니 손절하게 만들지 말고 위로. 어? 아니 왜 아래로? 아니야. 안돼. 잠깐만. 오이씨. 야 이거 5분 몸 깨졌는데. 안돼. 오오. 야 이건 아니지.